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다들 해산에 쓰고 산고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아기를 처음에 가졌을 때부터 그때 고통이 시작되죠. 이 아이를 위해서 참 조심하면서 음식도 또 약도 먹지 않으면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해산의 수고보다 더큰 고통이 키우는 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 고통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다시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한 번씩은 다 결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넷 정도 낳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이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정말 까마득하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나와서 부모님들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키울 때 사춘기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었으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더라고요. 왜냐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그마한 기쁨 때문에 그 상고, 그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참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물, 희생을 먹고 살았다,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두 가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는 이 잉태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서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것은 해산의 수고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큰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한 영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고통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수고는 더 말할 수 없이 큰 것처럼 새신자로 등록한 영혼이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신앙이 자라나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과 가르침과 이런 드려짐이 없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아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를 받고 또 구원받고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또한 영혼도 전도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도 다내 자식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얼마나 애착이 가고 얼마나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냐면 바울이 그 감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어서. 왜냐하면 바울이 심한 안질을 앓고 있었다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할수 있으면 내눈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내 눈이라도 빼어줘.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제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교인이 꽤 많은데 아무도 이 신장을 이식하겠다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보통은 없죠. 그런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쪽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아유 어떻게 다른 교회 목회자의 신장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드리냐고 회개가 일어나고 장로님들부터 막 집사님들부터 회개하더니 30여 명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30여 명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식 수술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틋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눈이라도 빼어서 내 생명의 은인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눈이라도 드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사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기쁨이 있고 서로를 배려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바울을 대적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아주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로 낳은 나의 자녀들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너희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낳아야 되겠다. 그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이웃이든지 형제든지 누구를 통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직분도 받고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 열의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잉태되는 그리고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닮아서 이 두 번에 걸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하자,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수고가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신자 운동, 마음에 우리 아이를 잉태하듯이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딱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고 심겨진 영혼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런 아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안 낳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너는 아무리 겉으로 속색이고 말썽을 일으켜도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야, 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싫으나 미우나 좋으나 한 영혼을 심겨주셨다면 잉태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또 전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출산되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좀 줄이려고 참 많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썼던 방법이지만은 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조금 산고를 줄이기도 하고 뭐 촉진제를 맞기도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뭐 라마즈법이라든지 뭐 요즘에 또 소프롤로지라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뭐 수십만 명이 그 방법을 통해서 뭐 산고의 고통을 좀 줄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아기 낳는 고통, 그 아기 낳게 나와서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한 평생 얘기하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한 평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또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힘들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으면 한 평생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평생. 지난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보셨지만 천국 가면 한 영혼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를 안아줄 때 천국에서 정말 해처럼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심겨주신 그 영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출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안군 증도섬 우리 잘 알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 증도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90% 이런 섬이 없잖아요. 천국의 섬, 물론 그 신안군의 천사계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증도를 정말 천사의 섬 중에 천사의 섬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준경 전도사님, 저희 사촌 누님, 진짜인 줄 알겠다. 하여튼 제 사촌 누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면 그 뻘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도 그 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해에 고무신을 아홉 컬레를 갈아 신었대요. 다 달아서 밑창에 나와서 아홉 컬레.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도 안 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목숨을 건지셨는데 고문을 받고도 목숨을 건지셨는데 유교를 넘어가지 못했죠. 공산당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다 끌려나가서 해변에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참 무자비하죠. 그때 한 공산당이 이 전도사님을 총으로 죽인 것도 몽둥이로 먼저 때려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데 이렇게 얘기했다요. 야 이것이 새끼를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구만 그랬대요.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구사울생으로 살아났던 수양딸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아서 증언하면서 알려진 것이요. 그 마을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누군가 해산의 수고, 순교의 씨가 있어서 오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전파되지 않을 때 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이 없는 나라 가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자식을 영적 자식을 낳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특별히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복음을 잘 심겨줘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다음 세대가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30년 전, 40년 전에 얼마나 교회의 부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일학교가 많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배고픔과 그 학대를 다 받아가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을 이뤄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뿌리는 이 전도의 씨, 해산의 수구가 내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하도 전도 해도 교회가 별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년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매년 전도 외치고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해도 그냥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그냥 전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래 한번 그래 봅시다 하고 전도 하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수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전도 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통계적으로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오늘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그 열매를 누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영혼을 잉태된 기쁨을 가지고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영적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산모처럼 우리가 한번 정성을 한번 기울여 보면 출산하지 못할 영적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영혼, 교회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 영혼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산모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지하철에 자리까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그죠? 대우를 했잖아요. 그 좋아하던 음식도 다 가리고 커피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수 안 마시고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도 먹지 않고 감기약도 먹지 않아요. 왜 이 아이를 위해서 다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한다고 마음에 품고 가서 모처럼 전화했는데 아 자꾸 귀찮게 하지 마 그랬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 좋으라고 전도하는 거지 내가 좋으라고 전도 안 함?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산의 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고 심어주신 그 영혼을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서 또 교인이 되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해산의 수고는요, 한 영혼을 섬기는 수고입니다. 두 번째 해산의 수고예요. 이제 영혼을 섬기는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이런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다 달라져 버려요. 아기가 위주입니다. 물건,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기 위주로 사게 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아기 위주로 쌓여지게 되고 방 구조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왜? 아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요. 섬김이 많이 가요. 많은 분들의 위로가 있어요. 적어도 한 번도 뭐 시험 안 들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시험을 이긴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다? 그죠? 저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설교 못할 뻔한 적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시험을 또 이기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집사님 내가 알아 집사님 그런데 시험에 들면 안 돼 하고 또 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조금 문제 일으킨다고 내가 이러려고 널 키운 게 아닌데 오늘부터 너와 나 인연을 끊자 하고 쫓아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놓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또 사정하고 또 어르고 해서 또 그냥 집안의 자녀로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도 그렇게 소중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세례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결심했는데, 직장을 갔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세례받고 이제 다음 이번 주 이제 토요일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 술을 이제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라 먹었는데 3차까지 먹었대요. 3차까지 먹고 참 그 젊은 직원들끼리 또 못할 짓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믿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마침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술에 완전히 막 술독에 빠진 얼굴로 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용감해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울면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 세례받은데 오늘 이 모양입니다. 세례는 가짜 같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 세례받고 새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악하고 못난 사람인 걸 내가 오늘 발견하면서, 세례도 거짓, 세례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이 청년이 목사님 품에 안겨서 한참 울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청년, 내가 만약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때는, 그런 죄를 졌을 때도 죄책감 없이 너는 얼마든지 집으로 그냥 가지 않았냐. 그러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이 바뀐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오지 않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변화시킨 것이고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받았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임직 받기 전에 한 달 기도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야, 목사님들도 막 금식도 하고요, 막 경건한 생활을 하고 목사 가운 입을 때 두려움은 떨림으로 팍 입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화도 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닮은 구석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시험을 많이 주고 분쟁하고 속상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내 목회가 싫고 내 설교가 싫고 그런 사람은 다 원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나도 가도 돼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새가족을 환영해주고 새가족을 막 대우해주는 게 너무 부럽더래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대장입니다. 새가족 주차장 따로 만들고 식당도 따로 새가족 자리 만들고 막 새가족이라고 얼러주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막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요. 새가족 되고 싶어서. 예. 혹시 여러분들 양심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새가족 빨이라고 하는 거, 새가족 빨 알죠? 새가족 빨이라는 게 뭐 몇 달 갑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고 평생 새가족을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헌가족으로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지 않는 아이, 왜 잘하지 않는 아이?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막 쪽쪽 빨고 안아주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아 예뻐 예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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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다니고 너무너무. 근데 40살이 돼서 기어다니면 엄마 엄마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건 교회 나온 지 40년 됐다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여전히 어린아이야.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랬더니 목사님 내 기도 인사를 안 받았대. 하, 정말 일부러 안 받았겠어요. 못 본 거지. 예. 저도 이렇게 젊지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제가 외워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여서 외우는 거예요. 안 보여서. 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런 데 정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설교할 때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는데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들. 그건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한 성도가 있는데 이름도 얘기하면 돼.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고무신을 신고 교회로 온대요. 고무신을 신고 쫙 중앙으로 온대요. 이렇게 중앙으로 쫙 예배 시작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꼭 맨 앞자리 빈자리를 찾아와요. 맨 앞자리에 딱 앉고 고무신을 딱 벗는데, 그리고 양반다리로 딱 앉는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양반다리로. 그리고 설교가 딱 시작되면 눈을 딱 감는데요. 그리고 한참 설교를 듣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아니지,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싶대, 여기 있는 거. 막 그 컵이고, 책이고, 막 집어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눈을 딱 뜨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교인들이 막 드러내자, 끌어내자, 별소리 다 해도, 그냥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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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로 돌아가셨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셨대. 어디 갔을까? 죽었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안 쫓아보내길 정말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까지 정말 우라통 터지는 성도 있어도 내 성도거니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는 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를 주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막 저한테 막 그래도 그냥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예. 그냥 붙어계세요. 붙어계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숙해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요, 우리 자녀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참지 못할 사람이 없고 키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춘기 자녀들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자녀 보면 네가 과연 내 자식인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반항적으로 나올 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항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불면 날아갈까, 뭐 잘못될까, 애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얼르고 키우고 또 해서 또 살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를 바라보듯이,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듯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참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고 키우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섬겨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으로 교회에서는 양육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서로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예요. 건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야, 목사님, 살살 인격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나중에는 뭘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최후의 목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30분 말씀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 딱 캐치해가지고 캐치해갖고 목사님은 이래, 목사님은 누구만 생각해. 참 그래요. 사실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오디오북 클럽 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남들이 볼 때는 번지르라고 행사도 많이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주의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한 어떤 세미나를 하고 거창하게 우리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불임 가정의 자녀들을 가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예, 불임 가정. 아, 자녀 없는 가정도 있었구나.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남편 없는 아내도 있었네. 아, 아내 없는 남편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잊었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을 입학하고 하나가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대학 입학한 그 즐거움을 같이 그 자리에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는 행복하지만 이 행복 때문에 또 서글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향해 막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하는 방법이 꼭 그거예요. 야, 여기선 배울 게 없어. 저 목사님 배운 것도 없어. 저 목사님 말씀이 수준도 안 돼. 자, 우리 다른 데 가자. 신기한 말씀, 저 말씀 잘 전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해. 그런 거죠.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끝으로 하나는 이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돕고 육신적으로도 돕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헌금들을 하세요. 장학 헌금을 하시고 구제 헌금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문명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꼭 그런 장학금이 필요하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교회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 채워주시고 베푸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금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찬송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추운 사람에게 옷 입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이것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아서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완성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한 영혼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그 영혼을 자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